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. 네. 예언을 맞춰주셨는데 네. 총선 이후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한 발짝씩 좀 물러서서 네. 좀 쓴소리 단소리를 전부 귀담아 드시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. 쓴소리 단소리 나만 내 개인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듣고 아 내가 미처 많이 몰랐네 하면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. 지금 현 대통령이 그러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길을 기울여 줘야 되는데 네 김일성도 아니잖아. 근데 이게 단독으로 혼자서 판단하고 결론 낸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스야 이거는 미스가 된 거잖아. 그리고 지금 봐봐요. 의학계에서 우리가 아파. 사람은 누구나. 어떻게 할 거야. 그럴 시기가 아닌데 좀 처트리지 않았나.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나는 누구 당도 아니요.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를 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쪽 분 저쪽 분의 말을 듣고 아 이러면서 이제 좋은 점을 찾아 나서려고 그래. 조금 늦긴 했네요. 그런데 그래도 원활한 느낌?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뒤에서 또 조종자들이 있잖아요. 조종하시는 분들도 내가 당을 선택을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조금 뒤로 한 발짝은 물러서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. 감사하네. 오늘 또 이거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따뜻한 기류가 이렇게 지금은 좀 보여요. 그래서 모든 게 지금은 이불을 통해서 이게 내뱉은 말을 갖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급한 임무는 지금 우리 건강이지 아픈 환자들에 대한 거잖아요. 우리는 누구는 아프게 돼 있어.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물론 좀 그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다 생각을 해서 같이 안 좋은 거 좋은 거를 갖다가 해셔서 서로 좀 이렇게 탑을 쌓아서 갔으면 좋겠어. 근데 한 3, 4, 3월 달에는 나라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. 3월, 음력 3월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달 지나고 이제 다음 달, 5월 달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아. 파란 당도 조금은 도와주고 빨간 당은 이게 지금 졌잖아. 자릿수가 졌잖아. 어쨌든 그때 본 기온은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. 근데 제가는 이제 막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만큼의 제자인 개인적인 바람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. 그런데 어쨌든 파란 당이 굉장히 좀 무세했었단 말이에요 그때. 그런데 지금은 보여지는 그림이 이게 섞인 거 있잖아요. 섞인 거 혼합이 된 기침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이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색깔이 이제 주황색이나 뭐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이면 무슨 색이요?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내가 잘났네, 네가 잘났네 이런 게 안 보이고 서로 등 두드겨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. 혹시 탄핵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? 탄핵은 저는 없고요. 네.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